이 영상은 테라버닝 직업 추천 영상입니다. 본인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메이플 유니온 충암렛 만 149고요. 현재 유니온 8949 되어 있고요. 그리고 캐논 슈터 레벨 275를 필두로 검은 마법사를 제외한 하드 보스를 솔플하고 있는 유저입니다. 이것은 이제 검은 마법사 제네시스 시즈건 봉인된 무기입니다. 250 캐릭터는 나이트로드, 섀도우, 은얼, 팬텀, 나이트워커, 플레임 위자드, 제로 패스파인더, 데몬 어벤저, 엔젤릭 버스터, 와일드 헌터, 아델, 카이저, 선콜, 듀얼 블레이드, 미아이를 250 찍었고요. 그리고 현재 제논 246을 육성에 나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이플에는 14개의 서버가 있습니다. 루나, 스카니아, 엘리시움, 리부트, 크로아, 베라, 오로라, 레드, 유니온, 제니스, 리부트 2, 이노시스, 아케인, 노바스봅니다. 대체적으로 지분율 10% 이상은 장점이 대체로 많은 매물이 있죠. 사람이 많다 보니까 매물도 그만큼 많을 것이고, 보스 파티 구하기가 더 쉽고요. 단점은 이제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이상한 사람도 많을 수밖에 없죠. 비매너부터 뭐 스틸 유저까지 어마무시한 사람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냥터에 자리가 없다. 그 다음에 5에서 10%. 그럼 5에서 10%가 이제 베라 서버, 오로라 서버 정도 되겠는데요. 중간. 사냥터 자리가 없는 것도 아니고, 매물이 없는 것도 아니고, 애매해요. 중간 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쾌적한 환경일 수도 있고,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보통 5% 미만을 장점. 역시 사냥터에 사람이 없다. 그럼 버닝필드라는 게 있는데, 이제 경험치를 10%에서 100%까지 타 서버에 비해 경험치를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뭐 이렇게 되면 육성하기 좋겠죠. 하지만 말입니다. 단점이 또 있기 마련이지. 대체로 적은 매물이 당연히 사람이 많은 거에 없을 수밖에 없고. 친목질의 폐해가 있답니다. 아무래도 사람이 없다 보니까 진짜 이런 표현은 좀 그렇고, 같은 사람이 만난다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보스 매칭하기도 쉽지 않고요. 예, 보스 파티 사람이 적은 만큼 구하기가 힘들죠. 그리고 스카니아, 엘리시움, 루나는 생성 제한이 막힐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한 반년 넘게 생성을 못 해가지고 고립되죠, 고립. 다음. 버닝 서버의 혜택인데, 안 해야 될 사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자본력을 투자할 사람은 비추천합니다. 그리고 매물 구하기 어렵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앱솔 자체를 구하기도 힘들고요. 본 서버에 링크 유니온 있는 사람이면 굳이 키울 필요 있나?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개인적인 각 직업군 타투를 선정해 보았습니다. 본캐로 할 만한 것도 개인적으로. 전사는 한 명밖에 없지만은 탑2를 선정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티어에 높이 있어가지고, 전사, 사냥 능력은 좀 무난무난하고요. 아델 같은 경우는 이제 자체 바인드. 어마무시한 스킬이죠. 그리고 극딜기도 존재하고, 자체 풀공 속도 되고요. 무적기 있고, 무적기가 좀 그런데, 무적기 있고요. 사냥에서 제일 중요하다는 사출기 있고요. 그리고 위점도 있고, 없는 게 없음. 바로 1티어 캐릭터. 그래서 이제 전사 중에서는 아델. 아델이 현재 탑 순위에 배치되어 있고요. 도적은 섀도우가 전 직업을 통틀어 현존 사냥 킹으로 자리 매겨져 있고요. 그 이유 중 하나가 사냥이 좋은 것도 있지만 자체 매 20%가 더 있습니다. 남들 10억 벌때 섀도우는 12억을 버는 거죠. 대신 매액 원킬을 내야 된다는 점. 자본력이 무지막지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아행 매액 맞추는 것만 해도 거의 한 3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장점. 전 직업 최고 사냥 한계치. 높은 크리티컬. 보스 생존력. 무난한 코어 강화. 단점. 보스 한정 높은 난이도. 높은 중첩식 버프. 5차 스킬을 새로 받았지만은 이제 이런저런 쓰기가 좀 쉽지 않다. 이런 걸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듀얼 블레이드. 보스를 보고 하시는 분들이 참 많죠.
우수한 보스전 성능, 뛰어난 기동성. 단점, 높은 스펙업 비용. 왜냐? 다른 보조 무기 같은 경우는 그냥 낄수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비싸기도 한데, 스타포스까지 해야 되는, 요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높은 코어 강화 난이도, 주력기가 짧다. 리치가 짧은 거죠. 그리고 육성 난이도가 비교적 어렵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높은 코어 강화 난이도란,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하는데, 자, 1부터 14까지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쉬운 것은 1부터 5까지밖에 안 나와요. 근데 어려운 것은 1부터 14까지 막 이렇게 나와요. 나올 수 있는 개수가 적어지기 때문에, 간단하게 얘기하면, 정말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어려운 것은 단순하게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쉬운 것은 그만큼 돈이 적게 들어간다. 이해하셨나요? 아, 이해하셨다고요. 마법사. 마법사는 현재 키네시스, 사냥으로 많이 쓰이고, 비교적 원킬 컷이 낮은 편이고요. 압도적인 스킬 범위와 뛰어난 사냥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텔레포트가 없는 법사죠. 보스 유틸, 적은 수의 버프, 라이트 유저들에게 우수한 성능. 약간 중자본에게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캐릭터라고 볼수 있죠. 그리고 보스 높은 조작 난이도, 쓸게 많다는 겁니다. 간단하게. 느려터진 기동력, 말 그대로 텔레포트 없지만 그만큼 느리다는 거죠. 더블 점프. 다른 캐릭터는 뭐세 번씩 뛰는데 혼자 한 번밖에 못 뛰는 느낌이랄까요. 그리고 공속이 두개 필요하다. 캐릭터가 단독 직업이기 때문에 5차 공용 스킬이 없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 하나죠. 그 다음에 현재 불독이 초고스펙이면 사냥이 좋아짐. 비교적 좋아짐이지 뭐 무지막지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장점, 보스 딜링 능력, 높은 법지 지속 시간 증가로 버프 유지가 용이하다. 단점, 아무래도 기동성이 느리고요. 거의 초고 스펙이 아니면은 사냥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편이고요. 바인드와 무적기가 없다. 매우 높은 코어 강화 난이도, 높은 어빌리티 유니온 의존도가 있습니다. 유니온이 있어야 법지를 늘릴 수도 있고. 그렇고요. 궁수, 개인적으로 저는 와일드 헌터가 궁수 중에 사냥에서 제일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게 패치로 인하여 와일드 헌터가 캐릭터가 뒤바뀌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막강한 파티 버프도 있고요. 높은 크리티컬, 레벨이 오를수록 스킬 데미지가 올라가고요. 원킬에 따른 사냥 능력, 메이 원킬 같은 느낌이랄까요? 대신에 버프가 정말 많아요. 내 기억으로는 최소 한 10개 쓰는 느낌. 아무래도 원킬 컷 내기가 어렵겠죠. 거진 느낌이 메이 원킬 컷보다 한두배 높은 정도. 요 정도 하면 좀 쉽네, 그지? 그리고 코어 강화 난이도가 말 그대로 여러 개가 나오죠. 그 다음에 보스 사냥 좋음, 윈드 브레이커가 있는데 보스전 역시 지속 능력이 좋다는 점. 타수와 보스전 한계치, 보스팩일수록 사냥 한계치가 높아진다는 거죠. 단점, 많은 버프 개수, 높은 원킬 컷, 중요 스킬 쿨타이가 짧음. 무슨 뜻이냐? 계속 써줘야 돼. 다음 해적. 해적의 사냥킹, 메카닉이냐 엠젤릭 버스터냐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는데, 저는 그래도 엠버가 좀더 낫지 않나. 전체적으로 좀 고려해 봤을 때 최상위권 사냥 성능, 극딜 화력, 딜 쿨타임이 아마 제 기억으로는 120초로 다 되어 있어가지고 한 번에 몰아붙일 수 있죠. 그리고 최상급의 기동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단점으로는 공속이 두 단계 필요하다. 느린 공격 속도죠, 이렇게 따지고 보면. 그리고 버프 의존도가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크리티컬이 굉장히 낮습니다. 근데 스킬이 타수가 높지 않다 보니까 최상위권 보스에서도 맥댐이 잘 막힌다고 하더라고요. 다음. 캐논 슈터. 역시 사냥킹은 캐논 슈터를 뺄수 없는데요. 매우 높은 한계치, 타수가 무지막지하기 때문에 매우 넓은 X축을 가르치고 있고요. 뛰어난 기동성, 준수한 생존력, 무적기가 30초에 한 번씩 돌아오기 때문에, 그리고 느린 공속, 후딜이 있다고 하고요. Y축이 굉장히 낮고, 높은 코어 강화 난이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직업군에서 탑2를 뽑은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타 직업군이 탑2보다 좋은 직업군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결론, 저라면 아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래는 보장을 못합니다. 현존 킹이기 때문에. 하지만,
메이플 시스템상 왕이 되는 순간 왕이 몰락할 때까지 떨어집니다. 신궁 캡틴 모두가 안 좋은 캐릭터들을 미래가 남아있다고 하지만 몇 년이 지난지도 그대로입니다. 메이플의 시작함에 앞서 자신이 좋은 직업을 안 하든지 하든지 그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진 않습니다. 게임을 하려는 목적이 무엇인가가 중요하겠죠. 실질적으로는 이제 자신이 추구하는 성향에 따라 보시면 될것 같고요. 선택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구독과 좋아요. 고맙습니다.